일단 재고가 확실히 미국 캠프 때보다는 더 아직 불안정한 것 같아요. 재고만 더 신경 쓰면은 캠프 때만큼은 몸이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포부를 최대한 안 주지 말자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더 승부를 하자, 약간 요즘에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. 일단 올해는 120인 이상 던지자,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을 만들어 와서 지금은 몸이 상태가 좋아서 로테이션만 잘 돌면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이제 중간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솔직히 어떻게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몰랐는데, 이제 작년 이제 후반기에 코치님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선발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발 쪽으로 계속 맞추니까 이제 몸도 확실히 좋아지고 몸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일단 게임에서 이제 이닝은 최대한 많이 소화하고, 일단 포볼 안 주고, 일단 그냥 그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.